좀 조용히 해주세요. 미안합니다. 그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박지원 원장께서 그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같은 걸 수락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조국 혁신당 대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? 네네.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당,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?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. 아,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. 그러게요.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박지원 대표, 박지원 전 대표,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혁신당의 명예, 뭘 한다고요? 명예당원. 명예당원을 하겠다고. 우리 옆에도 계신데,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. 맞아요. 설마 그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박지원 씨가 늙어서 그렇습니다. 네,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. 네. 네, 또 있으신가요, 혹시? 네. 잠깐만 기다리세요, 지금. 네. 강원의 국경정 기자입니다. 강원도 오랜만에 오셨는데요. 네. 강원 지역 8개 의석 가지고 있는데,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랑 목표 의석수나 목표가 있으신지 좀 네, 지금 강원도의 목표 의석, 또 예상 이런 거를 물어 주셨습니다. 질문해 주셨는데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적 목표,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일당을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.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은 사실 그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원도 의석도 지금 현재 우리가 2석이지 않습니까? 2석인데 현상 유지가 어쨌든 바라는 바이고 물론 뭐 바라는 거에 전성 후보도 당선되고 모든 후보가 다 당선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나 의석수로 본다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. 결국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선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. 특히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뉴스톱 박지원 신경제로 갑니다. 오늘 밤에 민주당에서 심야에 최고위원회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.
대해서 뭐 일부 지금 기관인들한테 입장 수급도 정리한다고 들었습니다. 특별히 입장 여쭤보겠습니다. 네, 그 지금 공천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. 남아 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다 정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우리 최고위원들의 의견, 지금 당무위원회 권한도 최고위가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최고위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될 텐데 오늘 밤늦게 저희가 만나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합리적인 최적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강원도 1호 공약은 아시면 우리 발표했을 텐데 그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MS TV 신준주 기자라고 합니다. 후보님들께서 그동안 춘천 관련해서 공약 발표 많이 해주셨었는데 또 오셨으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춘천과 관련된 시민들께 약속하실 만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지역 공약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광주 후보갑에 정준호 후보님도 논란이 있는데 혹시 차점자인 조우석 위원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원칙은 명확합니다. 기본적으로 경선을 한다. 두 번째, 경선은 양자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한다. 그래서 3인 경선의 경우는 결선을 한다. 라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켜왔습니다. 또 경선 과정에서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경우는 차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지만 경선 자체에 문제가 없는 다른 이유로 1위 후보, 1위 당선된 후보가 배제되면 이게 무슨 기록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차점자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. 그런 경우는 새롭게 후보를 정한다. 라는 게 우리가 정의하는 원칙입니다. 울산 북구 문제는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책임질 사유고 그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어쨌든 조사 결과가 지금 제출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최고위 당무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최종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. 네, 이상으로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허영 전성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허영만 아니고 전성도. 허영 전성 시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원주로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돌로 가시죠.